하늘맞이 무속덕입니다. 이 몸집 대신 주장 대신 이 통상 우리 무당들이 무지할머니 무지할머니라는 말은 많이들 써요. 근데 아마 무지할아버지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무지할아버지라는 말이 들어보지 못했느냐. 우리 민족이 모계사회가 아니라 부계사회를 했어요. 부계.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지 물론 어머니의 핏줄도 이어받아요. 그런데 어떤 집안이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엄마를 할머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아버지를 왜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아니 엄마의 엄마를 다시 왜 할머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 어떤 집안도 아마 이건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 부계사회,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이 나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까지는 다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족보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엄마의 엄마까지는 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이후에 외할머니의 아버지 엄마는 우리가 남으로 본단 말이에요. 남으로 요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족보에서 분리가 돼요. 여기까지는 나한테 외할머니까지는 나한테 외할머니까지는 우리 할머니로 봐요. 근데 이 외할머니의 엄마 아버지는 나하고 남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 엄마의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아버지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할머니의 엄마 역시도 외증조할머니로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외증조할머니의 엄마 아버지는 또 나하고 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 외친 외로 흘러가도 다 남이란 말이에요. 또 친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가에서도 우리가 나한테 아버지가 있으면 여기 다 이 줄기로는 다 내 가족이고 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엄마인 우리가 친할머니라는 분 여기까지는 내 조상이에요. 근데 이 친할머니의 아버지의 엄마가 되시는 요분들은 남이란 말이에요. 남. 그렇게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증조할머니의 아버지 엄마는 남이란 말이에요. 남. 이 친, 외로는 다 남이란 말이에요. 남. 그런데 여기서 이 무지할머니는 아버지의 엄마가 있으면은 이 아버지의 또 다른 부인, 엄마 먼저 오셨든 엄마 전에 오셨든 첫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이 양반들이 자손 없이 가시면은 이 양반들이 우리 아버지와 연 때문에 내조상으로 본단 말이야. 내조상. 이런 경우는 무당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무당들이 무지할머니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도 써요. 아무개의 가중에 무지할머니. 이 양반은 무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아버지하고 부부의 연은 맺었지만 자손이 없다라는 것은 나하고는 핏줄을 나눈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핏줄을 나눈 사이가.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아버지의 본부이든 후처든 할아버지의 본부이든 후처든 증조 할아버지의 본부이든 후처든 외증조 할아버지의 본부이든 후처든 외할아버지의 본부이든 후처든 상관없이 이 할머니들은 나에게 조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이 옛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문서를 보면은 반드시 무지할머니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무당 노릇하면서 무지할아버지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니까 이 무지할아버지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할아버지는 자손이 없으면 그냥 무하는 거야. 무. 족보가 멸문하는 거야. 멸문. 아버지는 엄마가 자손을 못 낳으면 양자로도 드려.
양자라도 드려. 아니면은 후처가 낫든 본처가 낫든 어떤 본처가 애를 낳고 죽든 후처가 나와서 애를 낳든 여기서 첩에 첩을 들여서 애를 또 낳고 또 낳든 이 본처한테 등재가 되든 안 되든 아버지하고 연이 닿아서 아버지의 씨앗을 배든지 낳든지 했으면은 이 양반은 다 나한테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조상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이 무자 할아버지라는 거는 내 아버지가 됐든 내 할아버지가 됐든 내 증조 할아버지가 됐든 고조 할아버지가 됐든 이렇게 자손을 낳았으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자손을 안 낳으면은 절대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무자 할아버지라는 말은 있을 수가 그래서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아버지이거든 아버지의 형제든 아버지의 형제가 돼서 작은 아버지는 총각으로 죽어도 무자 할아버지라고 오지 않아. 작은 아버지라고 와. 무자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아. 할아버지의 동생이 형제가 작은 할아버지라고 오지 그냥 무자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작은 아버지가 작은 증조 할아버지가 자손 없이 무자로 돌아가셨어도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이 자손 없이 총각으로 돌아가셔도 이거는 무자 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무자 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그냥 총각으로 들어갔으면 작은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야. 이 무자 할아버지라고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자 할머니라고 쓰는 것은 자손이 없이 가셨어도 이분은 내 할머니다라고 하니까 무지 할머니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하면서 내 몸집 대신이 누구냐, 주장 대신이 누구냐, 그럴 때 거의 주장 대신은 나를 낳은 아버지의 엄마, 할아버지의 엄마, 증조 할아버지의 엄마, 여기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주장 대신에 속해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이 더 나하고 가까이 움직이느냐, 어떤 부분이 이 양반이 나한테 내 몸과 같이 나와 일체화된 듯이 움직이냐 했을 때, 이 무지 할머니가 나하고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이 무지 할머니가 나에게 몸주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 무지 할머니가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이 무지 할머니를 확인하실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무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무지 할머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을, 그 다음에 무지 할머니가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윗대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할머니가 몸줄로 움직이느냐 아니느냐, 몸줄처럼 움직이는 무지 할머니가 있느냐 아니느냐를 확인하실 방법은, 남자들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은데요. 남자들은 이런 경우에 비록 남자지만 배가 자주 아파. 배가,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근데 여자들은 특히 골반이 평생 어려서부터 골반이 계속 아파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골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생리통, 생리불순 이것이 아주 평균 이상으로 극심하게 아파요. 극심하게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여자분들도 이 무자 할머니가 몸주로 와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으면 이 몸주라는 개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일 확률이 거의 90%예요. 간혹 이 몸주가 나보다 늦게 태어난 내 동생, 언니, 이런 경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죽은 언니가 있으면 그런 경우 몸주로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살다가 내가 20, 30대 그 언니나 오빠가 20, 30대 돌아가신 분들이 몸주로 올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전체 한 10% 정도 되고, 무지 할머니가 몸주로 오는 경우들이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서 잘못 모시면은 그 무당은 제대로 전보고 말문 트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돼요. 가다 막히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무제 할아버지가 오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 무당이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무당이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계속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소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내리꽂혀준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가리꽂혀준 선생님이 첫째는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무지 할머니가 됐든 유지 할머니가 됐든 어떨만이든 그 할머니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그걸 볼 줄 아는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 님을 소개.